이모! 저희 치즈 좀 주세요, 치즈. 네. 치즈 인더 키조개. 왜? 무슨 일이야? 아, 흰옷에 튀겼어. 아, 괜찮아. 검정색은 괜찮아. 흰옷에 튀겼어. 흰옷에도? 그럼 가다가 옷도 하나 사자. 좋지? 오늘을 위해 내일은 없다. 내일은 없다. 오케이. 바지도 찢어졌는데 바지도 하나 사자. 아. 우리도 했고 다 찢어졌잖아. 좋다. 약간 추잡미가 있어. 약간 좀 약간 뭔지 알지? 추잡미? 어. 약간 추잡스러운 미. 한 30% 정도 의도한 것 같아. 일부러 넘어지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한번 납둬봤어. 아, 이거 너무 좀 살짝 배가 불러가는데 이러면 안 되지만 가면서 노래를 좀 부르면 될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러다가 원 투 쓰리. 인출기 어딨어요? 지수야! 어디가? 같이 가, 같이. 아, 난 빨리 빼오려고 했지. 가자! 인출기로! 끄우! 아, 머리를 주체할 수가 없다. 바람이 너무 세서. 바람이 분다, 나를. 배 상태 어때, 지금? 지금 약간 공복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현금 인출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현금 인출기? 아, 네. 감사합니다. 아이. 다 됐어? 아니, 아직. 다 됐어? 아니. 다 됐어? 아니. 됐어? 아니. 아, 저 통 크게 뽑는다, 이. 공이 아홉 개였나? 여섯 개인데. 네, 나의 전세사를 뽑아왔다. 이제 어, 심쿵.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500만 원 되겠습니다. 500만 원. 자, 계산 여기 있습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앞으로 우아한 발전 부탁합니다. 예. 아, 네. 안전벨트. 안전벨트 바싹 하시소. 아, 예. 바로 달리 갈 겁니다. 예, 예. 오빠 달려? 오빠 달려? 아, 이게 얼마나 멋진 그런 거냐. 그렇지, 청춘 아니냐. 일단 청춘의 가장 중요한 음악. 방탄소년단의 쩔어 한번 들으면 안 되냐. 쩔어? 에이요, 레이디슨 젤리맨, 준비가 됐다면 부를게. 워우와, 내 스타일로, 내 스타일로. 에이요. 네가 클럽에서 놀 때, 와우와. I got it beat, I got it beat. 난 좀 쩔어. 쩔어. 우리 연습사 네. 모두 찌지리 손을 잡아 몰라. 아. 군 간부 대위지 더럽고 직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외도하고 열심히 지. 아. 아. 아, 욕했다.
필요 없어 어차피 나온 거 실력 보여줬으면 됐어. 나 민망하다. 지금 약간 허세 같아. 당당해져. 청춘이란 뭘까? 허세. 용기, 도전, 모험, 허세. 어떤 이름처럼 이제 빠빠이지 I started from the bottom 이제 집 나 이런 거 처음 타봐. 아 진짜? 어, 타봤어? 어. 아, 처음 타봐. 지금 미국 청춘 아니에요? 할리우드 느낌? 힙합! 팝송으로 이 분위기를 만끽하자. 어떤 팝송? 신나는 팝송. 신나는 거? 뚜뚜뚜뚜 머리 봐. 뚜뚜뚜뚜 괜찮아. 나도 이미 내려놨어. 뚜뚜 아 예! This is the ice cold and stop of the day. Girl says hallelujah. Woo! Girl says hallelujah. Woo! Give it to you. Cause I'm down for you. Give it to you. Cause I'm down for you. Give it to you. Stand in line and win the side. Don't believe me, just fly. Woo! 여행 온 기분이 확실히 들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의 일탈 아니야, 이게. 여기 광복로. 여기가 부산의 명동 같은데. 아, 좋다, 좋다. 난 이런 젊음의 거리, 청춘의 거리가 좋다, 아이가. 이런 데만 오면 그냥 설렌다. 아무 기분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설렌다, 아이가. 설레나? 아, 설렌다. 다시 말해봐, 설렌다. 미쳐버리겠다! 그냥 쟤들이 공다 두고 존나 세가 아 좋다 좋아 죽겠다. 아 바로 고기를 바로 고기를 이런 적 있나? 나도 없다. 가자. 오늘 처음 해보는 여기다. 아 여기가 여기가 아 맛집 포스가 난다 이거. 먹어도 돼. 많이 익으면 질겨. 네. 맛있지? 되게 스테이크 먹는 맛이다. 많이 먹어. 녹아. 입에서 살살? 응. 고기가? 큰 맛이다. 그렇지. 맛있다. 응? 여기 가족과 한번 왔어. 여기를? 어. 자주? 가끔씩. 오. 아주 어릴 때. 어릴 때 자주 왔던 음식점? 가끔씩이라고 했잖아. 아, 죄송합니다. 예. 내 말에 집중해. 아, 예. 예. 분명히 가끔씩이라고 했고 한마디 한마디 했어. 예, 죄송합니다. 또 아무래도 내가 너의 우리가 가족이다 보니까 또 이곳이 생각났구나. 응? 우리가 가족이다 보니까. 아. 지수가 무단 침입을 좀 자주 해요, 저희 집에. 아. 1층에서 벨을 누르는 거. 그래서 이게 뜨잖아요, 아, 집에. 아, 이걸 물러줘야 되나? 저 혼자 사는데 요새 어머니가 자주 오시거든요. 근데 자주 오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잠도 자고, 어? 옷도 막 아무거나 꺼내 입고, 어? 옷도 안 갈아입고 아, 침대에 네. 그냥 밖에서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와서 침대 눕고. 아, 네께 내 거, 내께 네 거 아이가. 내가 자는 데인데. 미안하다. 네께 내 거, 내께 네 거 아이가. 그렇지. 보기 좋다. 응? 잘 먹는 거 보니까. 고기 어디 갔어? 다 먹었는데? 한우도 시킨 거 아니야? 맞아. 어, 김치찌개가 나왔어. 에스! 너무 좋아.
고마워. 응? 내 거 풀려고 했던 것 같아. 잘 먹을게. 정말 맛있어 보이는구만. 짜게 먹어. 예예. 부산 사람이에요? 네? 부산 사람이에요? 네. 서울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이라면서요? 네. 아, 서울 사람, 서울에서 왔어요. 아, 부산 사람이에요? 네. 라면은 푹 삶아 드세요. 꼬들꼬들하게 드세요. 꼬들. 꼬들. 살짝 좀 푹 삶아줬는데. 뿌렸네. 오늘 많이 먹네. 오늘 한 3kg 찌겠네. 큰일이다. 다이어트. 물 여기. 옆 손님한테 되게 친절을 베푸시네. 원래 좀. 아는 분들은. 임신. 임신. 아는 분들은 아니지? 응. 내가 한때 9끼씩 먹고 그랬어. 9끼. 9끼? 그래. 뻥치지 마라. 내가 하루에 9끼 먹어가지고 몸이 커진 거야. 그렇게 안 먹으면 몸이 안 커져. 근데 왜 살은 안 쪘노? 다시 빠진 거지. 그럼 몸무게 제일 많이 나갔던 때가 언젠데? 76. 그 너 맞죠? 운동했을 때? 그래. 그럼 뚱뚱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겠네. 좋지. 네가 지금 63kg나? 나? 75, 6kg. 근데 네 75kg랑 내랑 다르다. 그렇지. 체지방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나? 아니. 한 번도 없나? 면 먹으면 바로 찐다. 아, 개운하게 잘 먹었다. 와, 진짜 이렇게 점심을 바로 두 끼로 먹다니. 상상도 못 해봤어. 나도. 고기를 먹어야 뭘 좀 제대로 먹은 그 느낌이라. 그럼 아까는? 응? 아까는? 아까는 좀 실망이다? 아니 아니 그 너무 맛있었는데? 실망이다? 너무 맛있었는데? 실망이다? 네? 계산을 해서 실망이다. 계산을 해서 더 행복했어. 내가 주혁이한테 이런 맛있는 음식을 선사할 수 있음에 그냥 너무 기뻤어. 자 이제 가위바위보 한 번씩.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무슨... 아니 나 이것 때문에 찌밖에 안 돼. 다시 해 그럼. 응.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먹지 마. 먹지. 그랬잖아. 뭐 무슨 얘기야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이거 뭐 결제하는 얘기 아니었어? 아니지. 아니지? 내가 차도 하고 기차도 하고 다 했어. 알았다. 좋네. 잘 먹었다. 좋은 친구야. 이제 촉박하게 좀 움직이자. 해가 지기 전에 우리가 점심을 두 끼나 먹는 바람에 시간이 좀 소비됐으니 강한이 가서 좀 걷고 이제 해가 지는 해운대를 가서 폭죽놀이를 좀 하자. 오케이, 예스, 베리 굿. 그럼 이제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 하나, 둘, 셋. 얼마야? 7만 8천 원. 7만 8천 원이요? 7만 8천 원인가? 16. 어떨지 몰라도 너무 맛있다. 이제 좀 뭘 먹은 느낌이 든다. 하시죠. 예. 좀 기다려.